안녕하세요. 용궁사 오왕근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내림구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 아, 저 정말 성남하다 보면 시내 가물들, 뭐 시내 가물에 막 이렇게 쩔어가지고, 뭐 너무 막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 찾아오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지만은, 내림굿을 해서 신을 모실 수 있는 제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다른 데는 뭐넌 신기가 있고 사업도 안 되고 돈벌이도 안 되니까 넌 할아버지를 모셔야 돼. 그래서 내림굿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할아버지 먹다 모시고도 정말 수많은 제자들이 너무 많이 상담을 해달라고 찾아와요. 법당을 모셔놓고 왜 말문이 안 열렸으니까. 두 번째는 정말 신이 왔는지 느끼지를 못하니까. 세 번째는 점사가 안 나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하셔야 되고, 한번 내림굿을 받고 법당을 이렇게 접는 경우가 생기면은 정말 밑바닥으로 다시 가는 거기 때문에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저는 아주 진짜 100% 천신이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눌러 가거나 거기에만은 다른 이렇게 방책을 해주는 편이에요. 신명이 너무 세서 누르지 못할 경우에는 집에다 가정불사를 모셔놓고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서 떠도는 신령을 갖다 거기에 모셔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 대감으로 영업 신령으로 이렇게 앉혀놓고 할아버지 돈을 벌어주세요. 재수 주세요.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저는 돌려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돌리고 나서요. 뭐 노래방 해가지고 정말 돈 많이 번 사람, 장사해가지고 뭐 진짜 확장한 사람, 진짜 남 밑에 그 비서 일하다가 지금 호텔 사장 된 사람부터 해가지고 정말 예, 수많은 소원성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 신이 온다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나쁘고 무섭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신이라는 건요, 사실 나를 찾아올 때 나를 괴롭히려고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려고 오는 게 바로 신입니다. 주상신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손을 갖다가 밥 먹고 살게끔 도와주고 밝혀주려고 이렇게 복신령이 내리는 겁니다. 요즘 뭐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사람들이 업대감 많이 모시더라고요. 근데 말 그대로 업이에요. 풀어서 보내야 될 신령은 풀어서 보내야 되고요. 내가 받아야 될 신령을 받아야 됩니다. 업신령은 풀어버리고 복신령을 제대로 받아야지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길을 몰라요. 요즘에 업대감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업대감을 모셔서 얼마 전에 법사님 상자 가지고 와서 삼배에 올려놓고 쌀몇알 있고 이거 신유돈지처럼 모시라고 해가지고 제가 기겁을 했어요. 아니 삼배를 조상 나가 길 나가는 삼배를 갖다가 집에다 왜 모시고 쌀몇 알을 갖다 거기다 이걸 왜 모십니까? 초를 켜고 기도하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얘기죠. 업대감을 모셔야 될 사람이 따로 있고 네 모시지 말아야 될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시기 전에요. 조상을 갖다 잘 풀어야 돼요. 보낼 분들은 보내고 받을 분을 정확하게 가리를 잡아서 그걸 모셔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잘못됐기 때문에 업을 모시고 나서도 집안에 풍파가 들어오고 돈은 더 어려워지고 사고가 생기고 자꾸 일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대감 지금 잘못 모신 분들 상담 다시 받으셔야 돼요. 사실은요. 차일피일 미루다가 더큰 풍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뭐 가까운 곳에 뭐 마음 맞는 선생님이 있으시면 가서 정확하게 진단과 상담을 받고 해결을 하도록 하세요. 안 되면 어떡할 거야. 잘못 받은 거는 물려야지. 계속 갖고 있는 게더 미련한 행동입니다. 예. 잠깐 얘기가 이제 벗어나서 이제 업대감으로 나갔는데, 신고 받고 나서 정말 제자로 불리는 경우 제가 17년 동안 지금 두 사람 봤어요. 예. 제가 신의 제자가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불리는 제자 두명 봤고, 다른 사람들은 제가 내림굿을 안 해준다고 많이 이렇게 거절을 했어요. 제가 안 해주니까 다른 데 가서 막 신고 받고 오더라고요. 막 할아버지 모시고. 2, 3년은 잘해. 처음에 신 났지. 옆에서 막 이렇게 응원 주잖아요. 선생님들이. 아이고, 잘한다. 영검하다 하는데, 3년 이상 못 버팁니다. 예, 3년 이상 못 버티고 할아버지 접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예. 신굿 안 해준다고 하니까 다른 데서 신 받고 1년 있다 찾아봤어요. 선생님, 이거 하고 있는데 너무 이 길이 힘들다고. 당연히 쉬운 길이 아니지. 정말 이 무당이라는 직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정말 절실하게 신령님 모시고 사는 그런 제자님들 사실 대단하신 거거든요. 옛날에 할머니들 정말 재물 다 가방에 지고 다니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명기 받아와서 점사 보고 운세 봐주고 이게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이 무당이라는 거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뭐 할아버지 오셔가지고 내가 돈 벌어줄게, 재수 내려줄게. 어느 신이 와가지고 나한테 돈을 벌어준다고 하고 재수를 내려준다는 얘기를 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예. 이 모든 건요,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신은 여러분한테 무당을 하라고 절대 강요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신을 받아 모실 건지 안할 건지 본인이 판단을 하는 건데, 웬만하면 그 길을 갖다 잘 잡아줄 수 있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됩니다. 예. 근데 아주 내가 가물이 아닌 이상, 정말 느끼는 게뭐 없고, 뭐가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 다 맞추고, 이 정도가 아닌 이상은 웬만하면 조상신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잘 풀어버리고, 가정불사로만 잘 모셔놔도 충분히 당신 사업으로 돈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신 와가지고 막 돈으로 막 풍파 들어오고 어렵잖아요. 그풀수 있어요. 예. 뭐 자꾸 재판 송사 걸리잖아요. 풀수 있습니다. 예. 인연이 안 되잖아요. 아, 기도를 풀수 있어. 내리고 나내도 괜찮아. 굳이 왜 법당을 모셔? 왜 무당 소리 들어? 힘들게 하지 말란 말입니다. 어? 할아버지 모시고 어떻게 무당을 해? 배워야 될게 한두 개가 아니고, 이 신의 말을 전하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 인구의 고통을 어떻게 느끼려고 합니까? 겁 없이 신을 받고 나중에 탁 물러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림굿 하려면 돈 한두 푼 들어갑니까? 몇천만 원 들어가요, 사실은. 법당 모시려고 해도 돈 많이 들어가고. 하지 마시란 얘기예요. 그냥 그돈 갖고 계시라고. 내림굿 하는 사람 중에 돈 있어서 내림굿 하는 사람 없어요. 다 빚내서 가지고 내림굿 하지. 내림굿 하고 또 그만두려면 또 눌른굿 해야 되고. 굳이 하지 마시라 이 말이에요. 그 돈으로 차라리 빚 갚고 저 맛있는 거사 드시고 다른 장사 하시라고. 다른 쪽으로 성공하시라 이 말이에요. 내림굿을 갈등하시는 분들. 예, 절대 만만한 길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려고 제가 이제 촬영을 하는 거예요. 내림굿을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고민하시는 분들, 정말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상담 받아보고 결정을 하세요. 내가 정말 이 길을 가야 될 것인가를 한번 본인한테 스스로를 물어보세요. 그리고 정말 나는 확신이 든다면 들어섰는데, 그런 확신이 들지 않으면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아, 오늘 제가 좀 열을 냈네요. 예. 하도 요즘 신내림이 어떻게 보면 유행이고, 내림마제를 너무 많이 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제가 사실 좀 많이 답답했어요. 빈법당 지키고 있으면 뭐 하냐고. 그리고 신이라는 건요, 그걸 알아두세요. 신이 오면요, 신이라는 거는 다른 사람 점을 봐서 먼저 성부를 주는 것보다 우리 집안을 먼저 살려요. 예. 저 같은 경우는 17에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안이 다 안정이 됐어요. 아버지가 사업이 풀리고, 저희 형이 안정이 되고, 저희 어머니가 건강해지고, 저도 어쨌든 이런 무속인으로서 이름이 났고, 예. 다른 사람 성물 보기 전에 우리 집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신 받고 나서 우리 집에 되는 일이 없다고요? 신이 잘못 찾아오신 거예요. 그걸로도 벌써 지금, 예, 알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림굿 고민하시는 분들, 아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무속인들도 많을 거고, 제자님들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내림굿을 고민하는 그런, 신기 많은 그런, 우리, 친구들도 많을 거고, 예. 그러니까 너무 막 이렇게 주관없이 흔들리지 마시고요, 예. 제자를 할것 같으면 정확하게 상담받고, 예, 정확하게 확신이 든 다음에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거 제 방송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말할 겁니다. 예, 뭐 거기 댓글에다가 뭐 어쩌니 저쩌니 무슨 막풀 다시는 분들 있는데 달지 마세요. 다 신고합니다. 예, 신고하고요. 저 성질 있어요. 예, 잘못하면 다 그거 고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제 방송 보기 싫으신 분들은 그냥 나가시면 돼요. 예,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예, 감사합니다.